저는 이번 여름 친구들과 홍콩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같이 구경해볼까요? 홍콩 여름여행에서 몰링은 우리에게 키포인트! 쇼핑몰에서 몰링하며 시원하게 늘어볼까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모여있으며 다양한 매체와 까다로운 홍콩 푸디들에게 검증받은 각종 맛집 역시 쇼핑몰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트갤러리, 놀이터 개념이 더해져 시원한 쇼핑몰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에도 충분히 즐겁네요. 홍콩의 여름은 정말 시원하네요. 다양한 테마가 있는 쇼핑몰들이 홍콩에는 너무 많아요. 몰을 이곳저곳 누비며 시원하고 뽀송뽀송하게 즐기고 있어요.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와 관광까지 총망라한 쇼핑 천국의 도시답게 우리는 정신없이 몰링으로 아주 바쁘답니다. 신진 예술가들의 집합소로 130여 개의 숍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 PMQ는 우와, 무조건 가야 해. 태양을 피해 시원한 몰에서 오후를 보냈다면 해질 무렵에는 올드타운 센트럴에서 진짜 홍콩을 만나볼까요? 골목골목 거리에서 만나는 벽화를 배경으로 인스타 인생샷 남기기는 필수! 유후! 어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지!